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결국 에베소 5장 22절에 도착했습니다. 배경을 보면 에베소 지역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문제와 에베소라는 말은 인내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도 인내하지 못하고 사명도 인내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문제와 교회의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성도 사이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가정의 기초 단위인 부부관계 사이를 세우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원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문제들을 정리를 시켜줍니다. 6장에 가보면 자녀 문제 마귀 대적하는 문제를 또 거론하죠. 오늘 보면 왜 애틋한 사이라고 그리는가? 그러면 당시에 헬라인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배경신학에서 들어가 보면 남자들은 30세가 넘어서 결혼하고 여자들은 10대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약 15세 내지 20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건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가 보면. 그랬는데 당시에는 결혼 계약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계약이나 진대 없이 계약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굴복하고 절대 복종한다는 사항을 꼭 넣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이제 동등하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니 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권이 신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교회를 안 나오죠.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나면 아데미 여신 있는 여사지에 가서 부부생활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얼마나 남자들에게는 편리한 이유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드라인을 이때 당시는 이렇게 쓴 것은 아주 약하게 썼다고 그래요. 노예나 진대 없는 노예 계약서를 쓰고서 결혼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해방되었는데 가정이 이제 파산되기 직전이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화를 수용을 하고 그 배경을 수용해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지금 편지를 썼다고 추석가와 역사가들은 기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애틋한 사이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애틋한 사이가 되는데 부탁하면 안 해요? 미리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애틋한 사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경해주죠. 이제 애틋한 사회가 지나가면 뭘로 살아가라고 그러냐? 25절에 아가페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자, 애틋한 사회를 한번 해봅니다. 애틋한 사회. 애틋하다 이 말이야. 애틋하다. 아플리게레. 이 애틋하다라는 말은 애가 타는 듯하다. 애는 뭐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창자가 타는 듯이 끊어지는 듯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을 끄는 느낌이 있다. 정이 확 땡겨가요. 땡겨가. 사전적인 어원은. 그러나 원어적인 어원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건데. 손은 들고 먼지나는 골목길을 돌아서는 애인을 바라보고 아 내가 조금 더 잘해줄 건데. 이것이 뭐예요? 애틋한 사이예요. 그 다음에
파시오라고 합니다. 파시오. 애틋하다라는 말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파시오. 파시오. 파시오가 라틴어로 패션이 영어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아끼다. 그것이 파시오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아끼다. 애틋한 사이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애틋한 사이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면 죽는 거 아무것도 안으로 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변절됐을 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지 그냥 자기가 수용하고 말아요. 그냥 목숨을 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당해도 어떻게 되죠?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애틋한 사이니까. 목숨을 내 걸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사역자로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상처 받고 목회자한테 시험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목회자 씻고 목회자 씻는데 무슨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목회자가 거제를 안 먹으면 흔들어서 먹질 않으면 그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데 믿으라지.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몇 조 몇 탕의 죄를 져서 지금 무기징역으로 죽을 때까지 가난의 무기징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꽁꽁 묶어져서 회개도 못하고 살아가는지 정말로 법원 가서 무기징역 살고 검찰청 가서 무기징역 살고 이런 것만 겁내지 영적으로 무기징역 살아가지고 하나도 안 풀리는 거 이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짓말 쓰면 내가 이기는 줄 알아. 큰 소리만 치면 이기는 줄 알고 그게 무기징역으로 가는 건데 그죠? 최종 한마디는 네가 그럼 보증 쓸래? 예, 제가 보증 쓰겠어요. 뭐가고 보증 쓸래? 제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럼 아무나 목숨 거나. 그죠? 권사님 아무나 목숨 걸 수 있어요? 자식도 때로는 목숨을 못 거는데 네가 죽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읽지 않으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 말했다고 막 분개하고 한숨 쉬고 씩씩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무기징역감이야 무기징역. 여러분 판사님한테 잘 보여야 5년, 3년, 2년, 10년 이런 것 감형되는 것은 간단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이대면요 무기징역으로 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다 점수 내려요. 저기는 졸고 있어. 35점. 과라. 예배 드릴 때 엉뚱한 데 생각하고 있어. 45점.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안고 화나 있어. 15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프락티자래. 현금으로 만들어주다. 라토레이야. 고용된 하인으로서 취업시켜주고 분깃을 주다. 예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를 무시해도 기회가 있지만 예배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원전에 보면 애틋하다가 위르간이라 위르간 위르간 우에다가 이 그죠? 목 졸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목 졸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직역하면 양이 늑대에게 목 졸려 죽다. 여러분 목 졸려 목이 졸라서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사이가 뭐라고요?
애틋한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데 예배도 드만시 드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 기본이고 사역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주세요. 자기 목숨만 자기 몸만 챙기려고 하고 주님의 뜻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려면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해요? 안 들게 해요? 들게 하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마음에 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달나게 하다. 안달난 거예요. 보고 싶어서 질식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질식이 되다. 숨 막힌다. 이거 숨 막힌다.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Dear my friend 나오잖아요. 그 dear란 말이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대오레라고 대오레. 대오래. 값이 비싸게 여기다. 내 신랑을 값을 비싸게 여기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 값을 비싸게 여기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몸뚱아리를 그냥 사는 거예요. 목절로 죽을 정도 되니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지요. 이럴 때는 성경 말씀이 다 적용이 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물 내가 엎질렀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눈구멍 뼈냐 이러는데 이 애틋한 사이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 놔서 당신이 이걸 엎었다고 그런 사이를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애정이 흘러넘치다. 애정이 막 흘러넘쳐요. 왜요? 사탄이 들어와서 권태 마귀를 다 가져갔어요. 권태로울 때는 옳은 말도 설교가 되어져요. 신비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다. 상대방이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요. 마음으로부터 절실하고 간절하다. 마음으로부터 절실하고 간절하다. 극진하고 상냥하게 대하다. 아, 오셨어요. 그래, 사랑해. 자, 그럼 이따. 8시간 후에 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냈대요. 출근할 때 아내의 뽀뽀를 받고 가는 사람은 요절도 하지 않고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오고 할렐루야? 왜요?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응? 꼭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돼야 돼요. 응? 왜? 극진하고 상냥하게 대하다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내다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참 살아갈 때는 안 오면 막 궁금하고 위험하고 막 그래가지고 팍 뛰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왜 뛰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 안달이 나서 지금 연구해보니까 아 이때 이랬구나. 네? 그래서 달려가는데 상대방은 또 그게 오는 게 안타까우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틋한 사이가 되어지면 22절은 그냥 넘어가요.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더라. 이거 그냥 넘어가요. 애틋한 사이니까. 그러면 오늘 봅시다. 이 애틋한 사이가 지나가면 25절에 보면 25절을 한번 합독을 할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틋한 사이가 지나가면 애매모호한 사이가 되죠. 애매모호한 사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는 사는데 애매모호한 사이가 되면 뭘로 돌아가라고 하냐면 아가페로 돌아가라. 예? 여기 아가페, 아가파우라는 동사인데 이 아가파우라는 동사는 사명의 사랑이에요. 애틋한 사랑이 지나간 사람은 사명의 사랑. 아 이분을 내가 사명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랬지. 정말 그렇잖아요. 미운 짓만 하는데 무슨 애틋함이 나오겠어요. 그죠? 언제마다 미운 짓인데
내 마음속에는 이런 형상을 그렸는데 저런 형상으로 잡혀졌으니 얼마나 이렇게 신경질 나가지고 물 갖다 주고 싶은 것도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렇게 웃어요? 웃으시니까 예쁘기는 하다. 안 그런 척 가만히 앉아나보다는 혼났죠. 그러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여인들은 여인, 부인, 자격도 없이 그냥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그냥 또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사명사랑이 지나가면 사역사랑으로 가야 돼요. 사명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사명은. 주님이 붙여주고 오늘 나오잖아요. 저쪽에 보면. 하나님이 아픈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냐. 목회자들도 막 나눠져요. 그러고 목회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내도 간수 못하는데 무슨 양떼 50명, 1000명, 100명 달라고 그러니 자기 아내도 설득을 못하고 아내도 사람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열고 아, MMO원 사회가 되면 사명으로 살아가요. 사명사라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네? 소중히 여기지 못할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그것이 아가페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소중히 여겼지 세상 눈으로 보면 소중히 여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명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사명사랑이 또 그래도 지루하면 사역사랑으로 가야 돼요. 내가 돈 벌어서 먹이고 병들었으면 같이 그게 사역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고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역이에요. 누가 준 사역이에요? 예수님 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니라 이래요. 악하니라. 디모데전서는 어디다 썼죠? 에베소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한테 쓴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사명사람, 사역사람으로 안 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애틋한 사회가 있지. 애틋한 사회가 있으니까 싸우지. 여러분 꼭 애틋한 사회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22절 한번 나가볼까요? 22절. 아내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막 아내가 여권 신장이 됐다고 여성 운동가가 됐다고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질서를 또 잡아줘야 되잖아. 여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쓴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게 하듯하라. 원전적인 것만 불러야 됩니다. 덧입히지 않고. 아내들이여 라는 말은 퀴네라고 퀴네. 퀴네는 기노 마이라는 어머니에게 해줘야 되는데 멈멋이 되다. 이 말씀 쭉 연계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예호바라는 하야라는 어근하고 똑같아요. 아내에게는 하나님 건 하나님의 속성을 위임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요리와 아내 요리는 달라요. 아내는 감정으로 오고 예수님은 영성으로 오고 영성으로 컴파스 아래 컴파스 아래 설득력이 뭐라고 그러죠? 발걸음을 맞춰주다.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다. 컴파스 아래 발걸음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분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발걸음을 오래 맞춰주다 보면 그분은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어떤 분 이렇게 설명거려요. 목사님 왜 발걸음 안 맞춰줍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당신은 망해. 그죠? 이런 말도 못 듣고 저런 말도 못 듣고 그런 말도 못 듣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무기징역.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고집이 무기징역입니다. 고집이. 에? 아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꼭 믿기를 바랍니다. 뭇뭇이 되다, 일어나게 하다, 발생하다, 뭇뭇이 되게 하다, 이루다, 마태복음 5장 18절, 베풀다, 행하다, 나타내다, 열매를 맺다, 생기다, 임하다, 당하다, 당하기도 해요. 당하다, 만들다, 거하다, 하나님이 거예요. 예수님이 거예요. 이것이 기노마이라는 아내 키네의 어머니 어근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 된 여인들만 퀴네라는 자격을 주는데, 이 퀴네는 뭘로 번역되느냐? 여자 아내로 번역됐지만 왕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남편을 뭘로 세워요? 왕으로.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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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곧 생겨나다, 이런 어근이 되어 있어요. 곧 생겨나다. 아내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곧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아내 하와에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씨앗을 주다. 아내가 방황하는 사람들은 아담처럼 타락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요. 아내 여러분이, 아내 여러분이와 남편이 예배를 안 드려도, 십일조를 안 해도, 순종을 안 해도, 그냥 무관심하면 그냥 무기징역으로 가요. 무기징역으로. 이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싸우면 싫다고 말을 안 하면 미련하다가 입을 다물다 해서 이래 됐거든요. 여러분, 부부는 가끔씩 싸워야만 합니다. 왜 사랑 안 해주느냐고. 안 싸우시는 분들을 쇼윈더 부부라고 그래요. 목회자 부부들도 많이 싸웁니다. 저희들 부부도 가끔씩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의 확인이에요. 여러분, 무관심하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차려주고 말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밥을 그렇게 먹습니까? 왜 습관이 그렇습니까? 밥풀이 묻었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죽도록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버려둬, 이러는 거예요. 에? 목사 체면에 어디 가서 밥을 붙이고 다녀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웃겠지. 에? 점심 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적극적인 사랑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포기하면요, 그냥 가요. 왜요? 조금 이따 남편 하겠지만, 첫째, 아담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인데 붉은 흙이야, 붉은 흙. 물을 갖다 부을 수도 몰라. 그리고 거품이야, 거품. 아담은 파다 아담이잖아요. 파다. 파다 아담 뭐라고 했죠? 단모음. 카메치 아담은 장모음. 아담. 아담. 이거예요. 네? 그러면 붉은 흙에다가 거품이야. 날마다 뭐 된다고, 날마다 두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아주 뭐 비전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기초가 없어. 무슨 기초? 예수님 만난 기초. 정말로 여러분, 세상처럼 염려하고 연습하면 예수님이 금방 주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사역으로 받습니다. 응답은 사명으로 받습니다. 사명과 사역을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주겠어요? 여러분, 애기도 예쁘지도만 사탕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는 남편은 붉은 흙이야. 그러니까 꼭 아내가 뭐를 만들어줘야 돼. 뭐 교회 가는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헌금하는 것도 설득을 많이, 헌금할 줄을 몰라, 헌금할 줄을. 자원에서. 우리 사모님 광고했잖아요. 헌금한 것도 못 먹수록 가는 나라에서 받는다고. 그 어느 누구래요? 아내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남편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둬야 한 거잖아요. 거두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아나시. 에나시에도 했다고 그랬지? 아나시. 11조에도 상처, 사역자,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도 상처, 응답을 줘도 상처, 순종을 해도 상처. 기독교 상담은 심리 상담이 아니고 지시적인 상담입니다. 그래야 생략되는 것이 많아요. 그거 들어줘야죠. 기다려줘야죠. 컴파스 안에도 발 보조 맞춰줘야죠. 50년 그냥 지나갔대요. 지시적으로 하 에리츠 정관사가 꼭 들어가요. 교회 정관사 하 에리츠 그 장소 그 방법 집사님은 꼭 이 방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방법은 다 소용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그런데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자기가 물을 만든대요. 이 시간에 소장님부터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왜 발끈하고 그러냐. 아직 교회 나와서 자연 사람 아담은 지나갔는데 상처가 투성이야. 가만히 하면 목사님한테 상처 많이 받고 사모님한테 상처 많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지시적인 상담으로 응답을 줬는데 내가 연약해서 거품이라. 여러분 거품 슬쩍 바람 불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모르고 여러분 상처 받았다고 그러면 영적인 무기징역으로 받아요. 이 시간에 깨닫기 바랍니다. 상처 받지 말아야 돼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해. 왜? 아내가 그 말을 못해줘. 발끈해서. 답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콤비아를 타고 목회자라는 콤비아를 타고 예언이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되죠? 고개에서 탁 섰어. 환상이 그거예요 지금. 아, 응답이 여러분 응답이 콤비아에 보면 여러분 전자회사가 보면 이 콤비아가 타고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전자회사 안 다녔구나. 나 안 다녀도 아는데. 이렇게 손 느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 예배 때도. 아 이런 얘기면 웃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기분 쓰지면 어떻게 설교를 오겠어요. 응? 이 시간에 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면 하나님 꼼짝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과소평가도 말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약으로 움직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회개했을 때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지. 예? 회개도 안 했는데 관계가 힘들으니까 회개 용서해 주죠. 어? 예?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남편들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럼 어떻게 되죠? 아, 내가 퀴네를 못 했구나. 말을 부드럽게 요리 있게 맛있게 해서 남편이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러는데 평생 입을 다물고 있어. 미스테리라고 그래. 미스테리. 미련하다가 미스테리. 비밀스럽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입을 다물다 하고 같이 번역됐어요. 아 저들 부부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미스테리야 이러잖아요. 네? 여러분 싸움을 종용하는 건 아닌데 영적인 다툼은 종종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다툼은. 응? 왜요? 영적인 다툼이 오는데 답답해, 환장해, 가슴에. 그럼 답답하고 환장하면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져요? 안 하게 되어져요? 되어져요.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이 명령하는데 주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어? 야, 세워야지. 나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발 이때 돈인 거예요. 돈 남편의 돈 발 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응? 거품에서 흙에서 상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잘 받아들이는 거. 아니 아내가 뭔머리를 되게 만들어줘. 이루게 만들어줘. 베풀게 만들어줘. 해가게 만들어줘. 나타나게 만들어줘. 열매를 만들어줘. 생기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만들어줄. 근데 무엇가 불평인 거예요? 뭐가? 자기가 뭐를 만들었어? 내가 다 만들었지. 영으로. 어? 영으로. 그래서 아내는
감독인 줄 믿습니다. 감독입니다. 여보, 여보다는 요 넥타이가 좋네. 탁, 넥타이 매주고. 여러분, 넥타이 매는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집 알아서 자고 가봤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끔씩 한번 이렇게 매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상한 짓은 하지 말고, 그냥 넥타이 매는 때 착 매주시고, 나갈 때 착 갔다 오시라고. 십자가 탁, 그려드리고,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담 남편인데, 거품이나 붉은 옷인데, 자기는 별스러운 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받을 거는 종잣인데, 태평양을 갖다 주니, 죽을 것 같아도 못 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큰 돈이 돌아도 놀라지 맙시다, 여보, 이래요. 큰 돈이 가끔, 갑자기 돌아도 놀래가지고, 여러분,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응?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다 바알 남편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아, 여보, 그렇게 응답이 내려왔대? 그렇게 해야지. 고마워. 나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 참 고마워. 그렇게 했을 때 아내들이 다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문자적으로 봐봐. 다 복종을 하고 그랬잖아. 옆에다 그러면 누가 웃기지 마. 그 다음에 남편. 남편 금방 했죠? 그 다음에 아내르라는 것이 있다. 아내르 남편, 아내르. 네 번째. 신약에는. 집. 칼집. 여기서 내주세요. 정말 훌륭한 남편은 집 누르세요. 아내의 고달픔을 다 수용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들이 수용하고, 세대 차이 나지 않고, 감동을 시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칼집에 칼이 나와가지고 다 잘라 죽여 막 찌르고 죽이고 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큰일 난다 이게. 여러분 칼을 빼면 요리를 해야지 칼을 빼서 사람을 찌른다든지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누구를 흉을 본다든지 그럼 이 가정은 원만한 가정이에요? 원만치 않는 가정이에요? 원만치 않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란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원제는 뭐라고 그러죠? 허즈밴드 가정을 하나로 묶다 허즈 플러스 밴드 가장을 하나로 묶다 자 이제 복종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남편 금방했죠 아내들 칼집 집 그러니까 몸멋이 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편들은 다 칼로 살아가요 사장 말도 못 듣고 사표 내고 와요 교회에서 목사 말도 못 듣고 사명 감당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끊었다고 그래요. 애기들이나 주일학교 끊었다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 이런 분들을 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 바울이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으니까 디모데 전서를 또 쓴 거예요. 답답했으니까. 자,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왜요? 자기 나름대로 막 옆구리 신장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응? 해방시켜 줬을 거 아닙니까? 노역 계약서 써준 거 다 가지고 와라. 지금부터는 대등하다. 그죠? 그래서 노역 계약서를 결혼 계약서를 다 파기를 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종하라 이 말은 휘포타소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불러드리고 기도합니다. 휘포타소 휘포라는 전치사입니다. 불변 전치사입니다. 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래 밑으로 내려가다. 맨 아래로 내려가다.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난처함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는 다 그냥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라는 말을 뭘 번역했다고 했죠? 노예, 종, 사환 타소라는 말은 일정한 곳에 놓다, 정하다, 작정되다. 그래서 고전의 나라로 쭉 추적해보니까 군대 전투함을 전투대형으로 정렬시키다. 이게 복종하다라는 말이 군대 용어래요. 군대 용어.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의 군대를 배치시키다. 임명하다. 권세와 권능이 나아가다. 그래서 합성어가 분리하여 떼놓고 버리고 포기하다. 분리하여 떼놓고 버리고 포기하다. 무엇을 불러야 되죠?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분리해서 떼놓고 버리고 포기하다. 완전하게 배열하여 정리하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까요? 무엇이 되게 하는 여호와라는 어근으로 같아요. 구약에는 하야지만 신약에는 기노마이에요. 그죠? 무엇이 되게 만들어주다 이런 것이. 그래서 명을 받아 처분하여 결정하다. 명을 받아 처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시선을 돌려 마음을 정하고 만들다. 시선을 돌려 마음을 정하고 만들다. 되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시선을 돌리겠죠. 에? 시선을 돌려 마음을 정하고 만들다. 불신앙적인 것까지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보, 이리 와봐. 여기 다 이렇게 복종을 하고자.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아데미 신전 섬기는 사람한테 하는 조리가 아니고 누구한테 쓴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 부부, 에베소 집사님 부부에게 쓴 줄 믿습니다. 그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 사악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 요 사람 약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밥도 안 차려주고 뭐 할 의무도 안 하고 그렇게 가지고는 기노마이라는 권사님 웃으시네? 뭐 했나? 기노마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어근이 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남편 눈치만 슬슬 보고 할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남편 무기징역하고 가게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싸납다고. 여러분 본래 사탄은 싸납습니다. 남편이 싸나오면 그분 본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그래요. 사탄은 뭐라고 했죠? 사납게 공격한다. 권사님 사납게 공격했으면 사탄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악함이라는 건 뭐죠? 위선이 다재다능 한 거예요. 위선이. 여러분 어느 때 죄가 소멸되느냐? 정직할 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권위주의였어. 예수님은 당신 너무 나하고 대등하게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난데 내가 손톱을 깎을 때 잘못 깎으면 너무너무 아픈데 당신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줬어.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배 끝나면 우리 사모님한테 고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악함으로부터라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싸우면 이제 나간다 그래요. 성경이 어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신자님도 많이 그러셨나? 웃으시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싸워서 이혼을 하고 그래요. 여보, 나는 당신의 비서고 애인이잖아요. 권사님, 아멘. 네. 노인네 애인. 그죠? 그러니까, 사악함을 뭐라 그러냐면, 원전에는 우상들과 세속적인 것을 버리다. 자기는 높은 직분 가져가고, 다 술수를 써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올라올 때 계속 제사상을 전하지 않고 원전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잘못하면 남편 안에 갈려놔요, 이거.
우리 주님은 남편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닙니다. 다 두 편인 줄 믿습니다. 다 두 편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뭐를 버려야 돼요? 사건을. 그 말 한마디 고백 못해갖고 연단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저는 어떻게 써요? 성질이 급한데. 예? 그러니까 관계 회복된 사람을 막 혼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리라고. 그죠? 복종하다 하나 우리 아는 거지만, 라마드. 시편 144편 2절. 금으로 옷잎을 입히다. 금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다. 금으로 펼쳐지고 넓혀지다. 근데 영적으로 남편한테 복종하면 모든 환경이 금으로 다 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악함과 우상의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덜 다툼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회개가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서 금으로 꽃잎이, 꽃잎이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이 요즘은 뭐 우리 딸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르는데, 딸내미는 그렇게 엄마가 예뻐하는 걸 좀, 응? 아, 엄마 나도 엄마 줘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응? 얼마나 바짝하고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쑤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점을 가르쳐드렸죠. 사명이나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물한 그릇 떠주듯이. 그것도 상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평생 이 땅에서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고 애틋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왜요? 저쪽에는 아직까지 영혼의 감지력이 예수님의 주신 감지력을 감당할 수가 없고 더디미가 고장났으니까 막 자기 길로 가는 건데, 제가 볼 땐 무기징역이에요. 여러분, 무기징역 받은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거기서 뭐 붙이고 그러는데 10년에서 200만 원 가지고 나왔다든가 2천만 원 가지고 나왔다든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데 벌어놓은 것이 없으면 인간 감옥이에요. 세상 감옥. 그렇게 깨닫으시고 이 시간에 다 털으시고, 할렐루야, 다 후를 털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